네, 삼성 SDI와 제일모직이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합병으로 매출 10조 그리고 자산 15조 원대의 거대 계열사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아린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삼성 SDI가 제일모직을 흑수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초일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가기 위해 배터리 관련 소재 경쟁력 강화가 필요했다고 합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합병은 삼성 SDI와 제일모직이 1대 0.445의 비율로 삼성 SDI가 신주를 발행해 제일모직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합병 회사 이름은 삼성 SDI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삼성 SDI는 자산 15조 원, 매출 10조 원의 거대 계열사가 되는데 SDI는 이번 합병을 통해 전자재료와 케미칼 등 소재부터 부품 시스템까지 사업을 확대해 오는 2020년 매출 29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 SDI는 지난 1970년에 설립된 부품 전문 기업으로 흑백 불안간 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은 지난 1954년 삼성그룹의 모태 기업으로 시작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소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소재 사업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패션 사업부를 삼성 에버랜드로 이관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제일모직은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합병은 오는 5월 30일 주주총회를 거쳐 7월 1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